맛 알아요. 뭐 우리 애들 빼줄 수 있어요? 이제? 빼주면 넉넉하게 드릴게. 뭘 넉넉하게 줘? 아니 제 돈을 내 돈이 쌓인 부자인가 내 돈. 태도가 이런 불량스럽네. 갈게 가자. 아니 가자. 야야 가자. 야 형이 말도 되죠. 귀엽네. 삼식이 삼촌이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럼 니네 밥 줄게. 아, 완전 성질이 돌렸는데 나갈 마음은 없잖아. 제발 나가지 마라. 아, 윤팔봉이 돌만이들 25명인가? 25명 막을 수 있겠어? 25명 문제없습니다. 삼식이 삼촌. 연간 이자율 6% 이상의 보리채. 농업 경제는 고사 직전입니다. 저한테 한 시간만 해주십시오. 국장 후 국장님. 국장님은 약간 손으로라도 약간 네. 워워 이렇게 시키는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가오면 여기서 살짝 그냥 보고서만 2년째입니다. 지금은 각하의 재선이 최우선이야. 장관님 한 시간만 들어주십시오. 하려고 그래. 장관님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씨. 아이가 맞을 거야. 맛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맛을 봐야지. 장관님,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배불리 피자 한 번만 깨봅시다. 최소는 5년 안에 국가기관 사람 육성하고 중공업 단지 완성해야 10년 안에 수출 주도형 산업체제 만들 수 있어요. 5년, 늦어도 7년. 가능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답이 있지. 주여진이랑 헤어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급하게 지금. 아, 파리가. 지금 편이 그렇게. 네. 아침에 파리가. 얼굴 중에 파리. 죄송합니다. 피자 먹어봤어요? 먹어봤습니다. 어떤 맛인데요? 설명 못합니다. 맛은. 맛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맛도 모르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맛 알아요. 수혜를 너한테 내가 줄 거야. 아 주는 게 선부자 측 위안장. 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게 이거는 너무 가볍게 지금. 이번 대선을 이용해서 강성민이 당을 장악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 뭘 드리면 될까요? 청와대 말고 뭐가 또 있어? 카메라 빠지면 삼식이 어디 있어? 삼식이 오라 그래? 삼식이 어디 있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 맞고 약간 진짜 이게 뭐지? 진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공손해지겠지. 아, 확 공손해지네.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군 수품을 받으려고 사실 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아, 네가 통역하는 거야? 네. 야, 영어, 또 영어 하는 거야. 아, 네. 어, 유통기한 한 2년 정도 지난 통조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이렇게? 자, cheers. cheers. 애초부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위장이 튼튼하다. 응? 유통기한 2년 정도 지난 통조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운전도 잘해요. 베스트 드라이버! 예? 미군들이 쓴 타이어, 한 10년 정도 쓴 타이어 털고도 이렇게. 운전에도 아주 안전하게 한단 말이죠. 저런 후기를 부려야지. 잠시. 계속 참새끼가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줬다는 그렇지. 그 해석에 그걸 또 이제 군인들한테 취조당할 때 원래 삼식이란 사람이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어. 제가 느낀 삼식이 아, 그 그런 거니까. 사실 영어도 꽤 하는 사람이야 삼식. 베스트 드라이버. You know, Korean people have strong stomachs. 2 years expired canned food. That's okay. 괜찮은데 하면서 고르고 있어. 그래도 자연스럽게 웃어도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붙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될 거. 여기서 그냥 대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서. 사면서 얘기 다 사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훅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훅 던져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담아주시는 동안 정신 안 하셔도 있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돼요. 진아가 이거 좋아했나 봐요. 아 이거였어요? 이걸로 많이 담아주세요. 네, 그걸 주단.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도예요.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살며시 살짝 그러니까 일부러 라이트하게 하려고 지어진이 하는 그 느낌. 이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요? 아 이거래요. 평소에도 이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인의 자녀로 살려서 배우자한테 원하는 느끼는 것도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신에서 사실 주여진의 이쁜 마음과 웃는 미소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김선한테는 아무리 그러니까 원래 다른 것처럼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좀 그거 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계속 하실 거예요. 하면은 하고 나서 일어나서 군인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나 군인 아니라고. 서주면서 앉을 수 있나? 편의점 뭐 있지 않나? 아 오케이 편하게 쉬어요. 아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그래, 누워서 쉬라고 이렇게 어 그래 오케이 들면? 깔아줄까 봐. 나 이때 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손 좀 줘. 이렇게? 아 그러면 하는 네 너도 줬고 저도 그냥 쉴게요. 저 주인들 선생님 존경하고 있지? 저도 주인태 선생님을 존경하고 주인태 선생님께 와 진짜 놀랐어 와 와 와 좀 시간만 주고
대규모 차관과 투자가 우리에게 지금 미국에서 투자할 사람이 엄청 많아. 한미 경제 협정을 추진하면서 그래. 이거 되게 웃겨. 그래 그 경제 협정 뭔지 알지? 제가 말할게요. 아 예. 보자. 한미 경제 협정을 추진하면서 그래. 그, 그 경제 협정 뭔지 알지? 경제 협정. 한국하고 어?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게 협정을 잠깐만 경제 협정 응? 18선 자네를 밀어주자. 여기 의원님 좋아하시는 위스키 좀 가져와. 이게 말이 좀 통하는구만 서로. 빠진 것 같아. 동원 통일을 이루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와. 반대 이렇게 들고 왔으니까 와서 옷을 입혀서 들자 들자 나 이쪽으로 계속을 몰아주면 등장 걱정함 또 거짓말로 하지 마. 왜? 왜 싫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 너무 싫어. 여진 씨 제가 여진 씨 많이 사랑합니다. 알잖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거 그냥 위선이에요. 꿈으로 보자.